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6.25 참전 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타쿠마 제1침례교회에서 12일 토요일 열렸습니다. 최성은 목사가 치무하는 타쿠마 제1침례교회가 3년째 치르고 있는 6.25 참전 용사를 기리는 행사에는 문더코 총영사 메릴린 스티클랜드 타쿠마 시장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백파이프로 놀라운 주은회가 연주되며 시작된 행사는 국기 입장에 이어 양 국가 합창을 불렀으며 이어서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함과 한국의 발전상을 보이는 동영상이 소개됐습니다. 해군으로 참전했던 랄프 해거 6.25 참전 용사는 한국전을 증언하며 한국전이 역사에 바르게 알려지기를 바랬고 윤영목 한국전 참전 용사 회장과 밥 캐시디도 감사말을 전하며 북한이 변화의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타쿠마 제1침례교회 교인인 참전 용사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며 감사를 표한 후 최성은 목사는 김장환 목사 사모의 건강 악화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만 오게 됐음을 김장환 목사의 영상 인사로 알렸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아름다운 선율과 율동으로 참전 용사들에게 보람과 기쁨을 함께 안겨주는 따뜻한 시간으로 타쿠마 제1침례교회 40주년, 6.25 전쟁 65주년, 광복 70주년 행사를 마쳤습니다.